네, 안녕하세요. 버벅이트 조정호입니다. 여러분들 잘 계셨나요? 저도 저번 주죠. 저번 주에 잠깐 휴가를 갔다가 좀 에너지를 좀 충전하고 다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런 진로하고 관련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것은 바로 이제 모이킹 컨설턴트에서 언제쯤 이제 대기업이나 이제 금융권 쪽 보안 담당자로 좀 이직을 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건데, 요 주제를 이제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은 최근에 저한테 많은 이제 진로하고 관련된 요청들이 옵니다. 이제 직접 이제 통화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기도 하고 이제 메일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최근에는 이제 신입보다는 이제 경력자분들이 문의들이 많이 와요. 특히 이제 경력자분들이라고 하면 뭐 3년차에서 5년차 정도도 있고, 뭐 아니면 1, 2년차 정도의 경력자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대기업 쪽이나 이제 금융 쪽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커리어를 좀 준비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요것도 이제 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들을 좀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을 그냥 참고만 여러분들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좀 답했던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모이킹 컨설턴트라고 하는 업무를 하게 되면은 처음엔 당연히 이제 신입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신입이라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뭐 이제 회사에 따라서 일부 이제 교육, 뭐한 3개월 정도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교육 없이 그냥 바로 이제 투입이 됐던 그런 사례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신입으로 가면은 뭐 여러분들 명함에 보면은 그냥 컨설턴트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임이던 선임이던 이런 컨설턴트를 이제 명함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임 컨설턴트라고 하는 명함들을 가질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대리급들 아니면은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직급들이 주게 되는 것인데, 보통 이제 컨설턴트는 이제 대리, 과장, 뭐 이런 차장 이런 것보다는 선임 아니면은 이제 책임 컨설턴트 뭐 이런 직책들을 이제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입이라고 하는 것들 그냥 컨설턴트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가 이제 선임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프로젝트를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근데 프로젝트 담당을 할 때도 또 이제 PL급 같은 경우나 이제 그런 PM급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PL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젝트 리더이고요. PM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PL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딱 정해진 것은 아니고, 뭐 연차가 보통 뭐 2년차냐 뭐 3년차냐 그런 것들이 크게 정해지진 않고, 여러분들이 프로젝트에 투입이 됐을 때 이제 그 같이 들어간 친구보다 선임이냐면은 보통 이제 프로젝트 리더가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모이에킹은 더욱더 그렇죠. 여기는 보통 컨설턴트, 관리 컨설턴트나 이제 인증과 관련된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원들이 이제 들어가게 돼요. 보통 이제 뭐 한두 명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뭐 적게는 5명, 정말로 많게는 이제 10명 정도가 이렇게 팀을 꾸려가지고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이제 한두 명 정도가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PL급이라고 하는 거나 PM급이라고 하는 그 직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그런 인증이나 그런 데서는 상당히 이제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ISMS PIM 인증 같은 경우나 ISMS PIM 인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부장급 분들이 PM들을 맡게 됩니다. ISMS 뭐 PIM증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부장급이라고 한다면은 보통 이제 팀장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룹장님이 될 수가 있고, 뭐 이러한 조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컨설턴트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용어들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부장급분들이나 이제 차장급분들이 이 인증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은 이제 PM을 이제 맡게 되는 것인데, 보통 이제 모이에킹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한두 명이죠. 모이에킹 같은 경우는 이제 한두 명 정도에 꾸려가지고 들어갑니다. 즉 자기가 혼자 들어가게 되면은, 그 프로젝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가 이제 그거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리더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한 명이 보통 들어가는 경우는 뭐 2주인 경우들도 있고, 뭐한 달인 경우들도 있고, 뭐 이런 경우들 같은 경우인데, 자기가 PL을 하게 되고 PM급도 1분 하게 돼요. 하지만 이제 PM급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팀장님들이 뒤쪽에서 많은 서포트를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직접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한 것들은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라고는 할 수는 없고, 말 그대로 그 프로젝트를 이제 리더를 해가지고 아무튼 그거를 잘 끝마치고 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팀장님한테 보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선임들한테 보고를 해서 나잘 끝났습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작은 그런 프로젝트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제가 말하는 이제 프로젝트 리더급이라고 보시면, 리더급이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리 정도 되면 이제 프로젝트 리더 정도의 이제 선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선임 컨설턴트라고 하는, 되면은 이제 프로젝트 리더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책임급이나 과장급 분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보통 이제 책임급들이 많이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모이에킹 같은 경우에는 좀 짧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과장들이 이 프로젝트 매니저를 또 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은 이제 뭐냐면은, 이 대기업이라고 하는 이 업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은 말 그대로 사업 관리가 좀 주라고 보시면 돼요. 사업 관리요. 사업 관리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솔루션들을 나는 이제 도입을 하고 싶어. 그 다음에 그 회사에서 모이에킹이라고 하는 분야를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이제 모이에킹이라고 하는 사업들을 내가 그 회사에 추진을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이러한 사업들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이제 보안 담당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보안 담당자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사업 관리만 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또 동일하게 이 모이에킹 컨설턴트처럼 이제 이제 계열사 대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모이에킹들을 진행을 하는 경우들도 있긴 있는데 언젠가는 이제 사업 관리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사업 관리를 할 때는 이런 업무들이 어떤 업무들이라면은 저희가 이제 모이에킹을 할때 여러분들이 PL급이나 이제 PM급들로 했을 때 그런 업무하고 굉장히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PM급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은 여러 가지 업무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제 제안서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관여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제안서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RFP를 작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수주를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업들을 나는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제안서라고 하시면 돼요. 그럼 말 그대로 RFP 같은 경우는 제안 요청서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감이 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모이에킹 RFP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얘는 대부분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공개가 되어 있냐면은 실제 요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요 회사에서 RFP 이제 모이에킹 보안 컨설팅 제안 요청서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공개를 해야만이 여러 컨설팅 회사 쪽에서 내가 이러한 가격으로 그 다음에 이러한 인력으로 그 다음에 이러한 기간으로 통해 가지고 네가 요청하는 것들, 네가 이 제안 요청서에다 넣었던 그런 요구 사항들을 가지고 나는 수행을 할수 있어. 라고 쓰는 것들이 바로 이제 제안서를 이제 쓰게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 거죠, 당연히요. 그래서 현재는 모이킹 RFP라고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붙임으로 PDF 파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 사항들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매니저가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가격이나 아니면 요구 사항들이 맞으면은 이제 서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모이킹 여러분들이 신입을 갈 때는 많은 것들을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이 제안서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고 보통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급들이 아니면 이제 팀장님들이 총괄적으로 다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요것은 이제 총괄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신입이라도 이 제안 요청서에 들어가는 몇 가지의 그런 페이지들, 뭐 PDF, 보통 이제 PPT 파일로 만들거나 그런 건데, PPT 이제 장표에 그 안에 있는 세부적인 그런 내용들을 일부는 이제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계약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신입들, 아니면 이제 PL급들, 아무튼, 연차에 따라서 이제 투입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초급, 중급, 뭐 고급,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안서에다가 이제 쓰게 되는 건데, 이렇게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이제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것인데, 이 모이킹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들을 언제 하냐. 그 업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러한 사업들을 관리하고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들은 보통 PM급에서 PL급 쪽, PL급 쪽에서 PM급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과정 중에서 많은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제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저희가 이제 대기업 쪽에 보안 담당자가 되면은 요 이런 그 업무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사업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 제안서만 보더라도 이게 이제 모이에킹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모이에킹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제가 이야기하는 그 모이에킹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웹 취약점이나 모바일 취약점 그 부분만 뿐만 아니고 이쪽에 이제 사업 개요 쪽을 이렇게 쭉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인프라 보안 취약점 진단,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코드 진단, 그 다음 웹 외과 보안 취약점 진단, 이게 모이에킹, 그 다음 중장기 과제들을 내가 보통 이제 제안을 하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겠죠. 아무튼 이제 마스터 플랜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좀 세워가지고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제 이거 보안 활동들을 하면 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제언들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게 사업들로 보면은 그 내부적으로 보면은 약 5가지 사업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게 보통 이제 사업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보안 담당자는 실제 이게 계약을 하게 되면은 담당자는 계약을 하게 되면은 요것들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일정대로 지금 현재대로 수행이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이제 모이에킹 인력들이나 아니면 인프라 진단 인력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각각의 이제 계정 정보 같은 경우나 어떻게 접근 제어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서포트를 하게 되는 거고 나중에 이제 결과 보고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의 솔루션들을 도입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장기 과제들이 이제 딱 되면은 가이드가 나오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내년에 이 취약점 진단에 대해서 사람의 인력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솔루션들을 이제 도입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사업 관리들을 다 집어넣어서 또 진행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물론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지금 현재 학생 입장에서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은 실제 이게 언제 정도냐면 3년 차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서를 이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하고 이런 요구사항들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앞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될 건데 고객들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실제 이게 일정대로 잘 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제안서대로 잘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들이 겨우 3년 차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회사를 취업한다고 하더라도 3년 정도에는 이런 일이 닥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5년 차 정도 되게 되면은 이제 거의 팀장급 위로 되면서 실제 수행보다는 거의 이제 사업 관리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런 업무들을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이쪽으로 가시면은 좀더 뭔가 수월을 하겠죠. 이런 경험들을 쌓지 않은 상태에서 가버리면은 다시 또 이전에 했던 이 처음부터 예, 한번 사업 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또 배워가면서 진행을 해야 하는 거죠. 물론 요 컨설팅 쪽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이제 대기업이나 보안 담당자로 갔을 때 완전히 다 매칭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연관성들이 충분히 많이 이렇게 비중주를 되기 때문에 좀 적응하는데 수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보안 담당자들을 뽑을 때 이제 이러한 취약점 분석 관리들, 사업 관리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안에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요구사항들이 이제 들어가 있으면은 실제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예, 이런 PM이나 PL급에 대한 그런 것들이 경험들이 있냐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플러스 점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때문에 지금 연차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3년 차에서 5년 차 사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쪽에서 이제 직급이 좀 바뀌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요때는 이제 중소기업들 쪽, 작은 기업 같은 경우는 대리, 이때는 이제 과장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대기업 쪽으로 가시면은 이제 과장을 달았던 분들은 다시 이제 대리로 달 수밖에 없고 대리로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이제 사원 쪽으로 가는 건데 곧 이제 다시 직급이 이제 바뀌겠죠. 한 1, 2년 정도 하시게 되면요. 이 부분들도 한 1, 2년 정도 하면은 다시 또 과장으로 되게 되고요. 그래서 시점들이 어느 정도 이제 3년에서 5년 차가 맞기 때문에 그냥 시점만 이야기하면은 딱 요것만 이야기하게 되면은 아, 나는 그러면 3년에서 5년 정도만 잘 버티면은 나중에 대기업 가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럼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경험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을 할 때는 연차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제까지 했던 그런 모예킹 사업들 중에서 이런 PL이나 PM을 했던 경험들이 혹시나 얼마나 좀 됩니까?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프로젝트 관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거를 했냐 안 했냐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예킹들을 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죠. 보통 모예킹 할 때는 정말 기술적으로 나는 되게 이렇게 기술로 이런 그런 업무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배워가고 이제 그걸로 토대로 나는 이제 하겠다라고 해서 너무 이제 기술 베이스만 하다 보면은 나중에 네가 좀 PL 하거나 아니면 PM 쪽으로 한번 해봐라 아니면 이제 제안서도 작성해보라라고 했을 때 이렇게 거부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이 봤어요. 나는 이제 못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나는 웹이나 이제 웹패킹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취약점 진단만 해봤지. 사실 이런 사업 관리에 대해서는 좀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도 많이 봤는데, 그렇게 이제 좀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면 가게 되면은 대기업이나 금융 쪽으로 보안 담당자로 갈 그런 확률들이 더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기회들도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빨리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시면 상당히 좋아요. 저도 이제 좀 빨리 경험을 했던 케이스였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험을 하시면 나중에 아무튼 보안 담당자로 가실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고, 이직을 하는데도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